음주 역주행을 한 포르쉐 차량, 결국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는데요. 암투병 중이던 50대 배달기사가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경찰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젊은 남성이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겁니다. 옆에는 포르쉐 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 서 있습니다. 남성은 20대 A씨. 어제 새벽 1시 반쯤 포르쉐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했고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50대 배달기사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오토바이는 반토막이 나 있었고요. 사후 영장 들고 온다 말하라 이러면서 경찰이랑 싸우고 있었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술이 최고 사고 충격으로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은 그렇게 했습니다. 50대 남성은 배달을 마치고 사무실에 복귀하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수년 전 직장을 잃고 배달업에 뛰어든 두 자녀의 아빠였습니다. 특히 자신이 암투병을 하는 상황에서도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며 생계를 책임진 것으로 알려집니다. 암에 걸리셔가지고 죽기 전까지 이제 그래도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경찰은 A씨를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